조선시대 교통의 요지였던 완주군 삼내. 이곳엔 우리의 아픈 역사와 새로운 희망들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붙잡는 곳, 삼내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삼내역은 일제강점기 양곡수탈의 중심지였습니다. 1914년, 일본은 전북 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삼내역을 만든 후 조선의 쌀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삼내가 근대 농업의 어떤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그런 곳이 되니까 삼내 인근에 있는 모든 평야지대의 소출들이 다 이곳에 모이게 되고, 그래서 정밀 산업이 발달하고 또 정밀 산업과 더불어서 이제 그 양곡 창고도 그 당연히 필요하게 되고 더 큰 규모의 양곡 창고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이런 현상은 1910년 20년대부터 197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를 농업 사회에서 이제 산업 사회로 전환하기까지, 그때까지 삼내가 근대 농업 도시로서 아주 성황을 이루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과거 아픔을 간직했던 삼내 양곡 창고는 2013년 새로운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곳은 삼내 문화 예술촌입니다. 일제 강점기 들어서면서 일본인들이 가장 욕심을 냈던 지역이 우리 호남 평야가 있는 이 지역입니다. 만경 평야에서 나오는 쌀을 수탈해서 잠시 보관을 한 후에 기차나 또 배편을 이용을 해서 군산항으로 이출했던 그런 기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완주군에서 이곳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렇게 삼내 문화예술촌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삼내 문화예술촌에는 양곡 창고를 재활용한 6개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예술 문화 공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모모 미술관은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3개월에 한 번씩 기획전을 열어서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책 공방인 북아트센터에서는 100년에서 200년 가까이 된 활판, 인쇄기 등 책 관련 기계와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신만의 책과 소품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 곳입니다. 디지털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VR 등을 통해 가상 공간 속에서 예술과 과학, 상상의 세계를 동시에 체험해보는 미래형 전시관입니다. 이번엔 과거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김상림 목공소로 가볼까요? 이곳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목가구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인데요. 목수학교나 간단한 목공에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삼내 문화예술촌의 과거 모습이 전시되어 있는 뭉치는 지역 주민들이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소극장 시어터 애니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과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인데요. 매주 주말마다 상설 공연이 진행되고 또 7080 음악부터 재즈, 국악, 인문학 강연까지 풍성하고 흥미로운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의 현장을 없애기보다는 다시 문화의 공간으로서 재창출할 수 있는 삼내 문화예술촌이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되새기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내 문화예술촌을 찾아주시는 관람객 여러분들께서 좀 힐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저희 완주군을 많이 찾으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삼내 문화예술촌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더 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